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가 치러집니다. 각 지역 후보들은 거리 곳곳에서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특히 4파전 구도가 형성된 여수시장 선거에서는 저마다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무더위 못지않은 열띤 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출근길 쌍봉 사거리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보. 경쾌한 음악과 함께 선거운동원의 율동을 따라하며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곧이어 정 후보는 유세 차량에 올라 민주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과 꾸준히 함께온 저 정기명이 이번에 반드시 여수시장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여수가 새롭게 발전하고 더욱 발전하고.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신용훈 후보는 여서동 로터리를 선점해 홀로 대형버스 앞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오가는 차량에 인사하며 눈을 맞춘 뒤 집권 여당의 경쟁력을 발휘하겠다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폭탄 예산을 가져와서 침체된 여수의 경제의 밑바닥을 생동감 있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무소속 이명찬 후보는 가족과 함께 석창사거리를 찾아 선거운동을 펼치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임 후보는 오직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며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자신의 경험을 믿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수시의 4년을 살림살이를 잘 맡길 수 있는가를 잘 따져보고 지역 현안을 얼마나 잘 아시는가 이것을 따져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무소속 김현철 후보는 진남시장을 찾아 상인과 주민을 만났습니다. 김 후보는 오랜 기간 쌓은 행정 경험을 살려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방행정을 30여 년 동안 해온 지방행정 전문가입니다. 저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단일화연대의 뜻을 모으며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 무소속 이명찬, 김현철 후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향후 이들의 행보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송하영입니다.